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행정통합 추진을 알지 못했고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해운대의 한 대단지 아파트 한 개의 상가가 최근 123개로 쪼개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넷째 주보다 확진자 수가 1.33배 늘었고 재감염률도 40% 넘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간부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울경 세계 시도는 지난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지 않기로 하고 경제동맹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추진단이 출범해 협력 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10일 3명의 단체장들이 모여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동맹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12일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경남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행정통합을 아니냐는 질문에 70% 가까이가 못 들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말에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는 통합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였습니다. 1, 2차 조사 결과 모두 찬성 의견이 좀 더 낮았고요. 반대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사실상 양시도의 시민 대다수가 행정통합을 모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통합 절차는 향후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지도와 찬성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부산 경남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고 부산과 경남의 여러 이 전문가들과 함께 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행정이 도민의 뜻을 뭐 어떤 한방향으로 끌어갈 수 없는 것이고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충분하게 통합의 장단점을 알리고 자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회나 그런 게 좀 되겠지 않나. 반면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는 12일 첫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시도 단체장은 경제동맹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산업과 교통, 삶의 질 향상 등 3대 전략 12개 핵심 과제가 담긴 초강력 발전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U자형 교통망과 남해안권 해상교통축을 완성하여 한신완 생활권 달성,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도는 경제동맹으로 5조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7천억 상당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 1천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동맹이 과거 추진된 특별연합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협력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 정치협의회를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과 그렇게 많은 조직과 인력이 없이도 그 부울경 특별연합, 특별자치단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추진단은 오는 8월까지 초강력 발전계획안을 완성해 9월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외에도 목포에서도 암매장 사건이 발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친모 A씨의 진술에 따라 텃밭 일대를 수색한 끝에 유골을 찾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김포의 한 텃밭에 안매장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부재와 함께 낮은 처벌 수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출생 신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역시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9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아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10대 아이들의 어떤 그 성교육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에서의 자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좋아지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발표하는 접수 건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수도, 미파악 아동의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해운대 한 대단지 아파트 한 상가가 최근 123개로 쪼개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앞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려 123개로 쪼개진 이 상가 어떤 곳입니까? 네,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마린시티 내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내 상가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이 최근 123개 실로 분할돼 등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상가 개수 지난해까지만 해도 53개 실이었는데 이제 175개 실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23개로 쪼개진 상가의 경우 이 한 점포당 이 전유 면적은 9제곱미터 정도로 3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입주민이 얼마 전에 해운대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상가가 120여 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재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을 설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75%는 되지만 각 동별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 상가주가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돼서 이 상가주들이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조합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이 해운대구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이 해운대구가 점포 분할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서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이 집합 건물법에 따라 상가 건물을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이 구분 점포 용도가 판매나 운수 시설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 구분 점포별로 표지도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이 분할 신청하면 이 지자체가 허가 절차 진행해야 하지만 해운대구가 현장 확인 없이 이 제출된 평면도만 보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허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대우마리나 1164세대와 구분소유자 54개 구분소유자의 이익 예관계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과 함께 잘못된 것들은 발라나갈 그런 계획으로 조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법적 해석상 문제가 있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분양사에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익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가를 분양해갖고 생긴 이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상가에서 가져가는 거고 아파트를 지어갖고 아파트에 이제 이익금은 아파트가 가지는 거죠. 거의 독립증산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는 별개라는 상가 분양사 그리고 점포 분할 허가에 대한 이 해운대 구의회와 해운대구의 법적 해석에 대한 이견 속에 이해 당사자 간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선영 기자와 마린시티 내에서 재건축 중인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월 첫째 주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넷째 주보다 확진자 수가 1.33배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확진자가 전체의 15.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대와 40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재감염률은 41.8%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간부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11일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승진에 대한 대가 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항운노조 집행부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배임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오전 11시 30분쯤 기장군의 한 자원 재활용 업소에서 50대 업주 A씨가 파즈 압축기계에 끼었습니다. 직원들이 A씨를 발견해 구조 요청을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파즈 압축 작업 중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총리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국가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 한국을 포함해 3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를 졸업한 영화인들의 작품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12개 시상 부문 중 9개 부문에서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졸업생인 리본의 영화 걸신 포차가 장편 경쟁 부문 중 아시아 영화진흥기구가 선정한 최고 아시아 영화로 선정돼 네팩상을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후원하는 최우수 작품에게 주어지는 부천상은 말레이시아 졸업생 추문벨의 작품 패스포트가 수상했습니다. 패스포트는 70년대 인도계의 인기 여성 음악가가 예상치 못하게 영국 공항에 구금되며 겪는 경험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2018년 졸업생인 필리핀 출신 게일 오소리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은 1,000만 원 현금 지원을 받는 아시아의 발견, 약 4,200만 원 상당의 후반 작업을 지원하는 모카차이상 등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2024년도 부산연구개발투자방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대내외 여건을 분석해 지역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추진, 핵심 인재 양성 등 주요 투자 쟁점을 도출해 지난 4월 부산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내년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마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음 치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 마음 이음 사업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심리 상담과 마음 치유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 청년 플랫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